네, 출연기술입니다. 아, 새해 들어서 동영상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아, 막 게으르고 그래서 못 올리고 있는 차에, 연초에 갑자기 이제 그 대전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다고 했죠. 아, 그래서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난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걸 검색하다가 출란교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제가 대전까지 간다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대전까지 가는데 왕복 비행기 저 뭐 기차값만 한 7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가고 하여튼 뭐 등등 비용도 비용이지만 하루가 완전히 시간을 또 잡아먹는 그런 일이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안 가려고 하다가 뭐 도움이 절실히 또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서 그 백간에 사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들 이런 문제들도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전화 받은 그날 바로 비행 저 기차를 예매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영상에 다 담지 못했던 얘기 이런 얘기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소외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 싶고 오히려 취재보다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댓글이 한 지금 보니까 45개 정도 댓글이 달렸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을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의견을 주신 분의 대다수의 의견은 이걸 한꺼번에 처분하기보다는 유족들이 좀 난을 배우면서 키워서 이제 애란이 되란 얘기죠. 애란이 되면서 서서히 이렇게 파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저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카메라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따님을 앉혀놓고 응급조치 정도로 키우는 방법을 좀 대략적으로 얘기해 드렸고 또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었어요. 제가 키우는 방법을 얘기해 드린 것은 에라인이라고 키우는 방법을 얘기해 드린 것이 아니다. 따님은 난을 키워서는 안 된다. 아버님이 난을 좋아한다 해서 따님도 난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이 따님들이 나이가 너무 젊어요. 생업에 종사도 해야 되고, 또 여자분이기 때문에 결혼도 해야 돼요. 이 난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난을 이제 그 배양하는 응급조치 부분을 가르쳐 드린 이유는 파는 게 막 한두 달 만에 갑자기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기간 난을 보존하려면 이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예, 그리고 가급적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그러면 빨리 파시라. 그 난을 키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한두 촉 이렇게 키우면서 취미 생활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난에 대해서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애란이 되는 것은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남겨둔 유산 400분을 놓고서 테스트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 죽으면 한 방에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초보자가 뭐 서서히 나는 취미를 뭐 키워보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러다 실패라는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는 그 난이 전부 다 소실될,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소실되어 버릴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떡하겠어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난의 취미를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난을 취미로 하더라도 나중에 다 처분하고 나서 나도 난을 한번 키워볼까 해서 한두 쪽 가지고 조금씩 테스트해 보면서 늘려가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400분을 놓고서
뭐 그러한 방식으로 취미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판매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그 기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게 한꺼번에 그냥 뭐 뭔지도 모르는 난을 뭐 몇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처분하기에는 아까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하나둘씩 취미생활을 하면서 난을 처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돌이켜보면 쉽지 않습니다. 네, 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호피가 있는데 호피가 있는데 한 세 쪽짜리야. 그 어디서 30만 원 거래됐어. 그럼 나도 똑같은 호피 세 쪽짜리를 30만 원에 내놓는다고 해서 팔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는 사겠다고 한 사람과 팔겠다고 한 사람이 적절하게 맞았을 때예요. 이게 2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1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한 가지 곤혹스러웠던 점은 출랑교실을 하면서 한 서너 개를 샘플로 한 가격을 올려놓고 한번 팔아보자. 이제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연결시켜 드리겠다 했는데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많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연결은 시켜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키우고 있는 난을 그 가격을 매겨서 사이트에다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다가 올려놓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예.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죽어도 30만 원 미만으로 팔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나는 못 팔겠다. 3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난을 가지고 이 30만 원 받으면 좋을까요? 20만 원 받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아 이번 기회에 알아내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예,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라면은 20만 원에 샀을까? 근데 아유, 나는 이렇게 키웠다가 한 두 번 만들어서 나도 되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10만 원에 사야 되나? 뭐 이런 등등의 생각서부터 그 외에 내가 모르는 어떤 그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난일 수도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닌 걸로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난이거나 무명 중에 그런 난일 수도 있고 또 아버님이 고인이 되시면서 남기는 유산이잖아요.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뭐 애란인의 입장에서 또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그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가급적 아버님은 뭐 30만 원에 파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30만 원에 우리가 뭐 올려놔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올려놨는데 그게 뭐 50만 원으로 올려놔도 50만 원에 사는 사람이 있고 20만 원에 냈는데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 이런 거예요. 난이시장은 난이시장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따님이 그 아버님처럼 밴드나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그 400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하세월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그 사이에 난이 버텨줄 것인가. 이제 좀 있으면 봄이죠.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면 신화가 올라오고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연부가 오고 곰팡이가 오고 이렇게 해서 쓰러지기 시작하면 옆에 또 전염이 되고 자 이러한 부분에서 막 당황하게 되죠. 난초를 10년 20년 키웠던 분도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 저 병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끝이 마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하다못해 난을 처음 접하시는 그 유족분들이 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황스럽죠. 근데 무너질 때 별볼일 없는 난부터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님이 가장 아끼는 중태부터 가장 아끼는 호피부터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판매하는 것이 맞고 또 그냥 키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팔 때 한 두 달, 석 달 또는 넉 달, 다섯 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뭐 물주기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살균 처리 방법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알려드렸고 처음부터 먹기까지 잘 키울 수 있고 애완이 입문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 드리려면 그건 뭐 하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도 유족분들한테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통째로 다 구매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유족분께서 자꾸 연락처로 공개하는 걸 꺼려서 계속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서 이걸 뭐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연결을 해드려서 아마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 나는 보지 않고 가격을 매기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요. 단지 이제 유족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도 있어요. 뭐 이 기회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아버님이 남겨놓은 소중한 유산이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 소중한 유산. 그리고 아버님 곁에서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약간 도와드리면서 어깨 너머로 보다 보니까 난이 아 고가다. 뭐 한 30만 원에도 팔고 40만 원에도 팔고 어떤 거는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조금만 뒤져보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그걸 뭐 50만 원에 거래하네, 70만 원에 거래하네. 그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제가 이 우리 출란교실의 채널에 들어가서 소개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출란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가 어느 정도 고급 과정을 띄고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려면 산책, 구매, 판매까지도 해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다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여기에 판매가 왜 들어갔느냐? 난초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파는 거지만 그 가격을 매기는 어떤 분위기와 말로 파는 부분들이 작용을 해요. 예. 그 파시는 분이 난에 대한 어떤 자신감에서 난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고 하면 난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의 경험치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라는 것을 항상 넣었는데 난초는 말로 파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뭐 약장수라고 해도 뭐 상관은 안 없는데 어쨌든 나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나쁜 점을 제가 부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림도 그래요. 그림도 말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큐레이터가 붙지 않습니까? 큐레이터가 없이 관객들로 그림을 보고 골라보세요 그러면 잘 못 고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큐레이터가 항상 붙는 건데 난도 마찬가지. 큐레이터의 말솜씨에 의해서 나는 가치가 달라져요. 근데 그 유족분들이 어떻게 그걸 단시간 내에 그 달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프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유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비싸다 어쨌다 얘기는 듣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난이 고가에 거래된다는 건 알았어. 이제 자기도 배우면은 비슷하게 될 것 같아 해서 생기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 난을 10년 20년 해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번씩 경험해봤던 그 욕심, 그것이 유족분들한테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욕심이라는 게 뭐냐?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말로는 그렇죠. 아버님의 유산을 저평가되지 않게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없으니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이게 원래 5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에 팔긴 싫습니다라고 해야 되기 50만 원 기준이 있어야지 저평가라는 얘기가 나오죠. 난처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50만 원짜리를 한 키웠다가 한 10년 키워도 다섯 분이 돼서 아예 하나에 5만 원씩 그냥 처분해버려야지 해도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난처는. 내가 두 부 갖고 있으면 하나 파는 게 아깝지 않은데 한 부만 갖고 있으면은 내가 구매한 난이 1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누가 30만 원 주겠다 그래도 팔기 아까운 게 난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개입이 된다. 욕심이. 욕심이 개입되면 파는 걸 주저하게 되고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사는 분이 가격을 많이 쳐줄 리가 없죠. 사는 사람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편말이 없는 거는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건데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에 대한 리스크 그걸 다 감안해서 아 이분이 요 정도 수준의 난을 키우고 계셨구나 그러면 그냥 분당 한 5만 원,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대충 짐작으로 파는 것이지 편말도 없고 그냥 민출난이고 꽃도 안 봤는데
이걸 분당 5만 원에 가져가세요. 분당 6만 원에 가져가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져가는 사람도 불안하죠. 그게 400분을 갖다가 말이죠. 5만 원 맞춰도 5사 2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목돈을 쓰고 가져가야 되는데, 또는 3천만 원을 내고 가져가야 되는데, 불안하거든요. 가져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 불안한 심정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 리스크만큼의 어떤 그 베네핏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리스크는 당신이 지고 나는 내 가치를 다 보존받고 싶고 여기에서 절충하는 방법을 모르면 욕심이 개입된다. 욕심. 욕심이 개입되면 아이 싫어. 내가 나를 키울래. 그래서 애라인이 될래. 이렇게 해서 나를 키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점점 소실되게 되고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잘 안 들여다보게 되고 그럼 난 작황 상태가 안 좋으니까 팔려고 하더라도 이 끝이 닿다고 해서 못 팔게 되고 저는 그런 과정이 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족분들한테 좀 빨리 파시라 이런 조언을 드렸고 단지 뭐 떠리하듯이 그냥 뭐 만원 이렇게 확 그냥 가져가면 그냥 알아서 가져가세요. 난 모릅니다. 이렇게 팔지는 마라. 그러다 적당하게 누군가가 한꺼번에 가져가겠다 그러면 일단 파시라라고 조언을 충분히 드렸고요. 또 제 채널을 신뢰하고 믿고 들어오신 구독자분께서 제 채널을 보고 그걸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유족들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제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도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그저 뭐 2천만원, 3천만원 주고 사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네. 저 같아도 불안해서 못 사죠. 왜냐면 꽃이 없는데 이게 뭔 줄 알고 사냔 말이죠. 대충 짐작은 할 뿐이죠, 짐작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유족분에게 전달을 했고 또 저한테 문의가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댓글로 달아주신 것도 제가 다 소중하게 읽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남의 난을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나는 평가 기준도 없다. 그래서 더더욱 더 조심스럽다. 결국 내가 팔고자 하는 난의 가격만 내가 자신에게 붙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몇몇 분들을 제가 이렇게 조인을 시켜드렸는데 이제 출항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개입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사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제가 특별히 연결은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난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제가 없기 때문에 예, 괜히 뭐 중간에서 중매를 썼다가 나중에 원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취지의 뒷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면서 오늘 출항교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